네, 안녕하세요. 에이플 주시조의 발표자 마혜영입니다. 이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를 소개하자면 선정기업에 대한 간단한 소개, 사장님 인터뷰와 매출 분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개선 방안, 기타 추가적인 개선 방안으로 결론을 끝맺겠습니다. 네, 저희가 선정한 기업은 맘스터치 신중동점이고요. 맘스터치는 버거랑 치킨 전문점입니다. 주요 판매 메뉴는 싸이버거, 햄치즈 필렛버거, 한마리 치킨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월 평균 매출은 3,300만원 가량 됩니다. 네, 저희가 선정기업의 주변 상권을 분석해봤을 때 역출구 앞에 입점해 있고, 그리고 매장 기준 반경 500m에는 가구 수가 거의 7,000세대 가까이 배치되어 있으며, 주거인구는 19,400명, 그리고 직장인구는 16,500명 정도가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주 고객들은 주변 학교 학생들과 주민, 그리고 직장인들에 해당됩니다. 주변의 유사업종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푸드점을 유사업종이라고 분류했을 때 6개 가량 되고요. 그리고 다음으론 인터뷰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네, 저희는 직접 운영하시는 사장님께 인터뷰를 부탁드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매장을 운영하시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여쭤보았는데요. 사장님께서는 주로 매장 관리를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기시기 때문에 위생 문제가 가장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생 문제 이외의 문제점은 또 여쭤봤는데요. 아르바이트생의 잦은 교체에 따른 교육 비용과 그거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가장 큰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특히나 요식업의 경우는 발주 문제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 문제에서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상공점을 또 운영 중이시기 때문에 식재료에 부족하거나 그 많은 부분을 잘 해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점은 별 문제점이 될 것 같지 않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배달 대행 업체를 지금 이용 중이신데요. 그에 대한 관련 고충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는 배달에 실수가 있었을 때 음료를 엎었거나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 배달업체 잘못이지만 그 사장님께서 따로 추가 비용을 드리고 다시 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또 따로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점이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매출 분석을 파레토 차트로 분석해봤는데요. 제일 이렇게 솟아있는 부분이 바로 싸이버거인데, 싸이버거가 무려 5%나 매출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순이익 분석도 해봤는데요. 순이익은 매출액이 3,300만 원에 비해서 순이익이 11%밖에 안 돼서 굉장히 낮은 걸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의 경우는 인건비가 평균 41% 정도로 인건비 비중이 아주 높은 걸로 나왔고요. 저희는 세 가지 정도의 개선 방안을 생각해냈는데요. 첫 번째로 배달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대신 배달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고, 그리고 전단 정보를 통하여 배달대행 서비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배달 주문을 늘려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이 개선 방안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분석해봤습니다. 배달 아르바이트 인건비, 전단지 홍보 비용을 예상하여 매출액이 어느 정도 증가해야 기존 순이익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그때 매출액을 20% 증가시킬 수 있다면 기존보다 많은 순이익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15%를 매출이 상승한다면 기존과 비슷한 순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 개선 방안으로는 인건비 비중이 높다는 문제에서 탈환하여 인건비를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매출이 적은 요일과 시간대에 불필요한 인력을 알바생을 부탁으로 고용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따라서 매출과 피크타임 등을 분석해 효율적인 직원 고용이 필요할 것 같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이어서 인건비 절감과 관련하여 에어프라이기 사용을 생각해봤습니다. 에어프라이어는 공기순환을 통해 내용물을 튀겨주는 기계입니다. 에어프라이어는 기름을 적게 사용할 수 있고 지방 함유량도 적어질 수 있어서 가정에서도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퍼지고 있는 그런 기계인데요.
저희는 업소용 대형 에어프라이 기계를 150만 원 정도에 구입하고 그리고 가스비들은 30%를 절감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시나리오를 해봤을 때 전자식 시스템 복원 효율성 증가를 기대할 수 있어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고 예상하였고 이를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에어프라이어의 장점을 잘 활용하여 인건비 절감이 가능하다면 장기적으로 순이익의 증가가 가능할 걸로 결론이 났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아까 처음에 해결 방안으로 광고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TV 광고를 시행하고 있는데 12월 말에 맘스터치가 TV 광고를 처음 해봤는데 매출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 홍보가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은 저희가 맞는 걸로 판단이 났고요. 그리고 위생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동점에서 세스코 서비스를 이용해봤을 때 위생 문제가 굉장히 많이 개선되었다고 판단되었어요. 그래서 시중동점 경우에도 가까운 시일 내에 세스코 서비스를 이용할 예정이라고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